자, 과연 이제 4세트로 경기를 끝내느냐, 아니면 뭐 이제 승부치기로 가느냐, 예, 갈림길에 서 있는 두 선수인데요. 자, 한지승 선수가 이제는 초구에 대한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경섭 선수가 시도했던 3세트의 수구의 속도 그리고 원쿠션 설정을 어느 정도 봤죠. 같이 봤거든요. 봤죠. 네. 여우라면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네. 그렇죠. 초구. 들어가네요. 자, 네. 현명합니다. 네. 보고 배울 건 배워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대로 따라한 한지승 선수. 이번 4세트도 득점이 되면서 또 엄청난 두 선수 모두의 공격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옆 돌리기. 좋은데요. 네. 성공을 시키면서 석점째. 빨간 볼이 살짝 장쿠션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옆돌리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배치입니다. 지금 이 옆돌리기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필요 없어요. 조금 시원하게 가야 돼요.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기 때문에 자, 회전력 다 주고 많은 두께 그리고 밀어서 이거예요. 투쿠션에서 회전력. 아, 뭐 좋습니다. 김현석 위원의 말대로 정말 AI처럼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어느 정도 두께를 빼고 살짝 끌림을 전달한다면은 이 접구 결코 쉽지 않은 배치였어요. 그러나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치기. 하하. 아, 이건 네. 아쉽네요. 조금 더 타격을 이용한 분리각을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야, 너무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지승 선수의 얼굴에서, 아, 내가 한 가지를 속았구나. 스스로 자책하는 눈빛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자, 정경섭의 첫 이닝. 자, 배팅 아하. 단 실패. 네. 자, 정경섭 선수는 이번 세트를 내준다면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찍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분리각을 좁히기 위해서는 원쿠션에 살짝 더 스피드를 넣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쉽네요. 자, 욕심을 내요. 넣었어요. 욕심을 내요, 이제는. 자, 들어갑니다. 네. 6대 0까지 초반에 벌려놓고 있는 한지승. 밀접과 쿠션과의 공간이 조금은 컸기 때문에 두께 설정하는 과정이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까지도 잘 잡아냈습니다. 키스가 나오면서 실패. 네. 키스가 안 났더라도 조금은 길게 형성된 안으로 짧게 했지만은 이제는 6대 0의 스코어 정경섭 선수가 하는 건 추격을 해줘야 돼요. 네. 원뱅크로 시작된 이번 2이닝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일단 뱅크샷으로 출발을 끊어야 되는 정경섭 선수입니다. 그렇죠. 쉽게 내주진 않을 거예요. 네. 언뱅크 넣어치기 성공시키는 정경섭.
자, 그렇죠. 빨간 공을 일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키스가 염려되고 일적으로 바꾸나요? 자, 바꿨어요. 네. 섬세함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짧게 갈 겁니다. 자, 노란 공을 일적으로 옆으로 돌렸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적구를 아, 어? 맞았나요? 자, 살짝 건드린 아, 오 맞았어요. 살짝 건드렸어요. 네. 네, 볼까요? 자, 우와 건드렸네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심판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심판 위치에 따라서도 이게 그렇죠. 가늠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번 옆돌리기는 완전히 맞았습니다. 네. 가끔 한 번씩 경기하다 보면은 이 심판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못 보는 수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아, 주심 아주 적절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심판이 위치 설정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은 끌림을 전달한 자, 자 크게 돌렸습니다. 끝까지 회전력이 살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5연속 득점. 쉽게 내주진 않겠다는 그렇네요. 의지가 네. 역력합니다. 6대0까지만 했을 때도 좀 조바심을 좀 내면 더 어렵겠다 봤는데 아, 정경서 선수가 5점 연속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배치가 양쪽의 옆돌리기예요. 자, 섬세함과 오른쪽으로 과감함. 그렇죠. 긴장될 때는 섬세함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시원하게 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네. 쭉 밀어서 그렇죠? 옆으로 돌렸습니다. 자, 아. 동점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경섭. 자, 끌림이 많이 전달된 옆돌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한지승의 세 번째 이닝. 좋습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한지승 선수가 오늘 경기를 아주 잘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에버리지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만큼 네.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 지금 한지승 선수예요. 스코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떤 배치가 왔을 때 일적구 두께를 신경 쓰는 과정이 조금 네. 더 탁월합니다. 에버리지가 지금 2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느낌 좋아요. 좋은 느낌 그대로. 네. 8점. 하지승 선수도 팀 리그를 뛰면서 할수록 그럼요. 좋은 모습을 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밀어치기. 자, 그림이네요. 자, 그렇네요. 네. 담아놓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시원하게 밀어서 그렇습니다. 한 쿠션을 두 번이나 맞추는 야, 거의 예술구에 가까운 네. 자, 호흡이 빨라지고 있어요. 조금 더 정인섭 선수는 침착해야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기회는 올 수 있거든요. 오죠. 네. 타임아웃을 쓰는 한지승. 자, 두께에 자신이 있다면은 정말 얇은 두께로 자 바깥 돌리기 바로 갈 수 있는데 워낙 가까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내 수구에 이 살짝 끌리는 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이 많아요. 선택을 바꿨습니다. 끝까지 회전력이 안 닿나요? 자, 안 이번에 남아있어요.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이번 공격에도 자 심판 자리 이동하죠. 그렇죠.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 대회전보다는 단단장으로 가는 더블 쿠션 길게 한번 만들어낼 겁니다. 자 되나요? 되네요. 네. 박수 치고 싶네요. 네. 이런 공격이 성공될 때는 박수를 쳐줘야 돼요. 관중분들이 계셨더라면 정말 뭐 엄청난 환호가 엄청난 환호성이었을 네. 텐데. 야 그리고 중요했던 게 이적구가 단쿠션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을 했어요. 자. 야. 너무 얇아요. 그렇죠. 예. 두께 조절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정경섭 선수가 의도한 바는 자, 조금 더 많은 두께로 길게 포쿠션 네. 시도했지만은 자, 조금은 예민한 두께 들어가야 돼요. 돌아 나옵니다. 그렇네요. 네. 수구의 속도로 봤을 때는 자 길게 원뱅크 넣어서 길게 한번 시도한 것 같은데 내공도 쿠션에 붙어 있고 일적구도 쿠션에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운 뱅크샷이었습니다. 자 정경섭 네 번째 이닝. 되돌아오기 당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 쿠션 위에 맞고 말았고요. 자, 이제는 중후반에 접어든 두 선수인데 공격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 수비적인 부분도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바깥 돌리기 길게 가기에는 조금 출발 각도가 짧고 왼쪽으로 안으로 짧게 끌림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안으로 가죠? 짧게! 자, 끌림이 강했어요. 간당간당하게 안 맞네요. 네. 이렇게 단쿠션에 일적구가 많이 조금 붙어 있을 때는 살짝 느낌을 줘도 이렇게 많이 끌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섬세한 부분이 필요했던 안으로 짧게 했어요. 자, 조금 더 강하게 갔어야 되는데 내 수구를 조금 속도에서 미스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공격 또한 결코 쉽진 않아요. 그렇죠. 아, 조금씩 좀 애매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짧아요. 자, 기회가 한 번 또 오네요. 네. 3뱅크. 분위기 반전에는 뭐 뱅크샷만 한 게 없죠. 네. 자, 이번 공격 대략 약 한 29.7 정도? 3쿠션. 30포인트에 맞아도 가능합니다. 자, 30 약간 좀 적게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뱅크샷 성공. 약 29.4에 맞았지만 그러니까요. 공은 둥글기 때문에 분리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리적 위치였습니다. 자, 기회를 잡았어요. 네.
조금은 빠른 진행, 부드러우면 길어져요. 부드러우면은 길어져요. 자, 길어져요. 자, 여기서의 기회를 놓치네요. 정경섭 살짝 쿠션에 찍어치는 빠른 진행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네. 자, 좋았던 흐름을 또 다시 한지승 선수에게 양보합니다. 1, 2자구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 출발 각도도 시스템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고, 네. 약 한 23.3 정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공! 네. 자, 4이닝 만에 다시 득점. 또 이번 세트는 또, 이닝 수는 조금 더 진행되고 있지만은, 3세트와 거의 흡사하게 지금 그렇죠. 전개되고 예. 있습니다. 오늘 뭐 최장 이닝이 8이닝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한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두껍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면서 살짝 길어진 모습. 자, 조금 고민이 많아요. 보기에는 1, 2적구가 테이블 중앙 쪽에 가운데 쪽에 있기 때문에 자, 칠 거 많은데 초이스하기가 상당히 지금 까다로워요. 네. 예민한 두께를 이용한 바깥 돌리기 한번 빠른 진입을 시도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두꺼워도 짧아지고 키스가 있어요. 자, 여기서 키스가 오. 아, 바깥 돌리기 성공. 네. 타이밍을 잘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키스를 네. 피하면서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일적과의 타이밍을 잘 교차시켰습니다. 돌리기 대회전 좋아요. 자, 와. 이제는 경기가 예. 4세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씩 마지막에 짧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집중력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을까요? 선수들 좀 체력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시작하는 1세트와 지금 현재 4세트는 분명히 확연히 테이블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지승의 바깥 돌리기 성공. 석점 남았습니다. 네. 자, 뱅크샷이 왔는데 빨간 공은 일적으로 원메이크 넣치기 가능해요. 네. 그리고 하얀 공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두께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키스가 있고 빨간 공을 선택을 하는군요. 네. 깊게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넣었습니다. 이제 자. 매치 포인트까지. 아, 한지승 선수가 이 4세트 또 먼저 매치 포인트까지 갑니다. 네. 자,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경섭 선수는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지막 1점이기 때문에 네. 긴장도는 한지승 선수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 마지막 샷이 될 수 있을지. 약 원팁의 회전을 주고 옆으로 돌렸습니다. 자, 돌아옵니까? 아하. 완벽하게 코너를 진입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살짝. 그러나 지금 한지승 선수의 머릿속에도 분명히 또 수비적인 부분이 또 있었어요. 못 돌리더라도 절대 길게는 빼지 않겠다는 그렇죠. 그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포지션에 대한 좀
고민도 넘겨줬던 한지승. 자, 정경석 선수의 이 뱅크샷이 어떨지. 자, 자, 와. 잘 들어갔는데요. 예. 좀 느낌이 안 나요, 정경석? 자, 네. 웃음을 보이는데 네. 오늘 안 되네 그 네.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나 대회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살짝 기대할 거예요. 옆돌리기 대회전보다는 조금은 많은 두께로 끌림을 이용해서 안으로 가야 돼요. 네. 기술적인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자신감입니다. 지금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시원하게 가야 돼요. 오, 자 여기서 키스가 있어요. 뺐고요. 자 코너를 향해서 됐어요. 들어갑니다. 자 과감함보다는 섬세함으로 네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결국 한지수 선수가 이번 4세트를 마지막 세트로 장식하면서 15대 9 세트 스코어 3대 1로 정경섭 선수를 꺾고 6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마지막 포쿠션 이후에 키스가 있었지만은 네. 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까지 끝까지 멘탈을 잘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64강에 진출하는 한지승 세트 스코어 3대 1로 정경섭을 꺾고 더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한지승 선수입니다.